어머니, 먼저 우리 이씨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요, 이씨 대주님은 나랏목의 사주가 있으시면서도 이씨 집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권세가 있는 집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이씨 아빠도 원래대로라면 문서를 만지거나 내가 활자, 글자를 보고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무슨 일 하셨었어요? 지금요, 네. 하는 일이 자영업이죠. 자영업? 자영업인데 어떤 게 또? 자영업인데, 그냥 뭐라 그럴까, 만물, 만물상. 만물상. 여러 가지, 뭐, 그냥 딱 정, 가구 쪽으로 많이 가구 해요. 쪽으로.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 돈을 못 벌었다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없어. 없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아버지가 나랏목의 사주가 있기 때문에 납품을 하더라도 어디 관공서나 뭐나 이런 데 큰데 큰데 큼지막큼지막 무슨 사업을 하는데 곧쫙 들어가거나 원래는 그러셨어야 근데 되거든요. 그런 운이 없었는지 안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권세가 꾸준히 이어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쭉 올라가다가 확 꼬꾸라졌어요. 선생님, 맞아요. 근데 또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이게 투기 아닌 투기, 투자 아닌 투자. 그거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공들여놨던 탑을 무너뜨렸던 형국이라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본인의 욕심 아닌 욕, 욕심이셨기 맞아요, 선생님. 때문에 뭐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버지가 그래도 어머니 만나서 그나마 지키고 산 꼴이에요. 엄마가 몰라. 나는 내가 보여주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맞아요, 선생님. 엄마가 곳간에 사지를 불려서 막았대. 죽을 힘을 다해서 아주. 근데 엄마가 어떻게 보면 대단하셨던 거예요. 아,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사업을 했으면 엄마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하는데 그래요. 근데 엄마 말 들었으면 아버지가 다, 돈을 더 네. 벌었어. 많이 벌었죠. 아버지는 사주 자체가 없니 영업 사주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에서 문서나 만지거나 그냥 차라리 내가 어디 관청이나 뭐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업무를 봐줬어야 되는 분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서셨어야 되는 건 엄마의 사주. 왜냐? 엄마네 이 시부리는 상업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오히려 사업가 기질이 있으시고 어머니가 오히려 이러한 장사 수완이 훨씬 더 있으세요. 그래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엄마 말을 믿었다면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형국이고 그냥 굿이나 정말 보고 떡이나 안 먹었어야 들어요. 돼 이래야 되는데 때려 죽여도 안 안 들어요. 들어요. 고집이 석달 여름이야. 맞아, 선생님. 황소가 있다 해도 어머니 못 무슨 이겨요. 아휴 무슨 왜 흙소가 세다 그러잖아요. 잘 듣는 것처럼 같아도 아니에요. 막판에는 절대 안 들어요. 자기 아니에요. 아집으로 살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대? 아이고, 눈물로 세웠죠. 날아간 것만 수억이야. 아이고야. 건물은 왜 지으려 그랬대요? 그럼 자기가 영원히 잘살줄 알았겠지. 어쨌든 뭐 지나간 과거니까. 그렇군. 근데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지금도 계속 일은 하시죠? 저도 하고 아빠도 해요. 그죠? 근데 어머니 딱 2년, 3년만 고생하시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미안해요. 차명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빼돌리세요. 빼놨어요. 더 빼세요. 더 빼야 돼. 네. 자꾸 빼야 돼요. 더 빼야 돼요. 빼야 멋지니고 살지.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더 빼요, 있는 어머니. 게 한정이야. 옛날 같으면 어머니가 돈 100만 원 훔쳤다 쳐.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씩 훔쳐요. 또 그만한 또 능력이 또 갈수록 줄어들어서. 앞으로 2, 3년이 피크예요, 어머니. 2, 3년이. 올해 이민년 지나고 나서 흔히 말해 호랑이가 지나고 토끼가 오면은 어머니 운이 한번더 상승을 해요. 지금도 어머니 가게가 안 된다 소리는 안 나와. 근데 이상하게 시로 밑구녕을 맞고 있대요.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그 말이 뭐냐? 어머니 내가 좀 갚아야 될게 있나 봐. 우리 애들 아빠가 나 몰래 그냥 빚이 있더라고. 어느 날 며칠 전에 보니까 카드를 뺏어갖고 그 용지가 날라온 걸 제가 이제 받았지. 그래서 싸움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 언제쯤 고치려나. 그리고 엄마가 아예 그냥 밤냄새도 못 맡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 못 이겨요. 저 이길 수가 그러니까 없거든요. 훔쳐야 돼,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훔쳐서 다른 통장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지니고 살지. 안 그러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훔치는 걸 미안해. 무슨 도둑 만드는 건 내 아니지만 살려고 하는 어머니. 거니까. 그럼요. 훔치는 걸 어머니 늘리세요. 늘리셔야 돼요. 아무 계속 원하나 해요. 조금씩 네. 빼갖고 이거 나가고 돈은 저거 나가고 없어. 없어요. 어떡해? 이러면서 어머니도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니까 없는 거 어떡해? 자꾸 애들 주고, 자꾸 몰래 몰래 주고, 그러셔야 나를 자꾸
의심하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빼서 돌려 더 애들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게 어머니 현명. 2~3년까지는 해야 돼요. 네. 앞으로도. 그래야지 고집 꺾여요. 아버지가 내년 들어가면서 무지 아파요. 내년에. 네. 아. 참 어머니 다행이지만 네.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몸이 한번 아프고 나면 그래도 자기가 인생 고찰도 하고 모두 하면서 네. 네, 뭔가 사색도 잠기고 반성의 시간도 갖고 그래 앞으로 내가 몸이 나오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너무 튼튼해. 네. 평생 잘될 것 같아. 평생. 근데 내년쯤에 무지 아파요. 내년쯤에. 그러면서 고집 꺾일 일이 있어요. 고집 꺾일 일이. 네. 그렇다 보니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미운하고는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네. 어머니가 조금만 더 훔치세요. 그게 정답이라 그래요.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어머니 없다 그러시고 훔치세요. 아예 그냥 자본금을 아예 그냥 없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네. 그게 네. 사랑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네. 살 방법은. 그죠. 근데 어머니 원래대로 언제까지 우리 애기 아빠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말을 이렇게 안 듣고 내년 지나야 돼요. 내년 지나야 한번 아프고 나서 조금 꺾여요. 조금 꺾여. 네. 그러니까 어머니 그때 안쓰러운 것도 안쓰러운 거 맞아요. 육신이 아프시니까. 근데 다만 어머니 그럴 때 조금씩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해주세요. 아 그때 이래서 이랬잖아. 저래서 저랬잖아. 그냥 지금도 자꾸씩 해요. 근데 또 아플 때 듣는 거랑 다르니까 그렇게만 좀 해주세요. 어머니 근데 원래대로라면 자손이 셋이 있어야 돼요. 둘이 있어요. 우리 아들 그 외에 또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원래대로라면 점지되는 건 셋이에요. 근데 뭐 시절이었다 보니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어려워서 이제 안 낳지. 네. 예. 그러니까. 근데 네. 그 중에서 어머니 네. 지금 위에 장남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요. 예. 네. 근데 장남이 원래 출가를 했어야 된대요. 출가했어요, 지금. 선생님. 근데 쓰라에 네. 지금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없어 아직은 아기가 안 생겨서. 그러니까 하나는 있어야 네. 돼요. 원래대로라면. 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왜. 그렇잖아요 어머니 엄마와 아빠의 씨가 만나서 수정을 예. 하고 착상을 해야 되는데 예. 이상하게 며느리의 아기 집이 예. 착상이 좀 힘들다 그래요. 그렇게 낫다 그런다고 해요 선생님. 그죠 산부인과에서 그러죠. 예예 우리 아이도 그러고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고. 근데 웃긴 게 씨도 튼튼하고 밭도 튼튼해요. 근데 다만 착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흐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어머니가 뭐 혹시 네. 다니시는 곳이 있으시거나 네. 뭐 제가 믿음이 가면 네. 제발 아들내미 네. 며느리 좋은 네. 등남할 네. 수 있고 등녀할 수 있게 지금 뭐 성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냥 네. 하늘에도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하나는 점지가 되니까 네. 이 아이들 그래도 무사하게 낳을 수 있게 어디를 네. 가서든 어머니 이름 석자 좀 올려주세요. 일단 아들 것을 올려요. 며느리랑 같이? 같이 올려야죠. 아, 같이. 왜 혼자만 드는 거 아니잖아. 네, 네. 맞아요. 네. 같이 좀 올려서 네. 그렇게 좀 빌고 가시면 네. 오히려 올해 내년 내년 안으로 해서 네. 좋은 소식 들리게끔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어머니 문제는 우리 딸이야. 우리 딸. 네. 잘났어요. 못나지 않았어. 잘났어요. 못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못난이처럼 해요. 왜 그럴까요? 몰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뭔가 자신감이 없다? 왜 이러지? 그렇더라고. 생긴 것은 멀쩡하게 잘 생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 우리 딸 때문에 딸이 참 잘났어요. 생긴 것은 키도 크고 허멀쩡한데 뭐가 그렇게 너무 못난이야 행동하는 게 이게 네. 뭔가 의욕이 없어요. 의욕은 있어요 어머니? 뭐 하겠다 소린 해요? 아니, 지금은 원래 내가 호텔에서 꽃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예식 같은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많이 퍼지고 돌잔치도 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없어서 오빠랑 같이 사업을 해요. 지금 오빠랑 같이 있는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노동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자꾸 말뭐랄까 자꾸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가게를 한번 팔아볼까. 그래서 팔릴 수가 있을까. 무슨 가게예요? 우리 아이가 방배동에서 치킨집을 해요. 그 자리에서 한 7년을 했어요. 그래도 돈은 그 자리에서 그냥 그죠. 그냥 먹고 살고 조금씩 벌어요. 근데 이제 워낙 마진도 작고 치킨 그 반응점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인건비하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 남는 거야. 인건비 그걸 오빠랑 같이 이제 이거 코로나 오면서 시작했거든. 그 전에는 혼자 있고 우리 아들 지금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호텔에 그만두면서 이제 오빠를 도와주기로 하고 갔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가게를 우리 자꾸 팔라 그래 우리 딸이 팔아서.
그냥 다른 거 한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이게 팔아야 되는 건지 안 팔고 그냥 놔두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원래 오빠 거였다며. 그리고 오빠 거지. 예. 근데 왜 자기가 왈가불 거야?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도와준다 했는데 놓고 나가기가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또 다른 걸 하면 마진이 좀 나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어머니 딸이 지금 못난 행동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치,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의욕이 없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그 일도 힘들고 짜증나고. 네, 일도 힘들지. 그 나이에 그거 하려니까 힘들지. 근데 또 자기가 생각했던 금전도 아니고 월급이 끊임없이 찍히는 게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방황하니 방황하고 괜히 못난이 짓거리 하는 게 딱 그거잖아요. 왜 자기가 왈가불과해. 오빠는 그냥 거기서 하세요 이러고 자기가 본직으로 돌아가야지, 꽃으로. 그래서 꽃으로 하려니까 이제 꽃도 이제 그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꽃 호텔만 그죠. 있었는데 그것도 하려니까 또 자기도 또 나이가 찼으니까 나이가 더 하죠. 그리고 또 호텔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 힘들더라고. 근데 딸이 어머니 문제가 뭐냐면 인맥이 없어요. 인맥 없어요. 예. 인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내가 어디 파고들고 나를 인정을 없어. 해주고 경력직으로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다 싫은 거예요. 내가 또 다시 막내부터 해야 돼? 뭐 이것도 싫고. 그러자니 이걸 하자니 또 그러고, 자기도 그냥 편하게 자기 가게나 뭐 카페나 하나 하고 싶고. 예, 그거에, 예, 선생님. 그러니까. 그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거 오빠가 이거 그만두면, 저기는 이제 카페나 뭐 그냥 조용하게 하나 할 수, 카페를 해서 잘 되면 문제가 아닌데, 안 되면 또 다 말아먹고 힘들잖아요.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또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것 본업으로 때문에. 가야 돼요, 어머니. 네? 본업으로? 네. 아, 본업으로. 그게 나아요, 어머니. 막말로 지금 요번에 5월 달에도 어머니 결혼식이 몇 개가 있었는데. 예.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오빠는 바쁜데 이렇게 놔둔데 이제 저하고 우리 애기 아빠가 오빠는 이렇게 바빠서 밥 먹고 살만한데 너도 그냥 이거 하다가 좀 더 있으면 좀 시대가 좋아지고 너가 좀 할만하면 배워서 할만하면 엄마가 카페를 하나 차려주면 꽃집하고 같이 겸해서 그래서 그게 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것도 돈 1억 넘게 들어가는데 안 되면 다 까먹는 건데.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선생님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딸이 지금 어머니 9수 고비가 오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비예요. 그래서 또 결혼은 아들은 팔 마음도 없는데 뭐. 아들은, 예, 우리 아들은 그냥 그런 대로 거기서 그냥 하니까. 그죠. 인건비 주고 뭐 해도 지 인건비 플러스 뭐 플러스 떨어져요, 지 앞으로는. 그리고 또 어차피 권리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있고, 예. 거긴 또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흔히 말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왜 김치국 마시냐고. 그러니까 지가 인터넷에 올려놨대. 오빠가 또 이제 우리 딸아이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지금 오빠가 이제 달래면서 그랬나 봐. 아유, 오빠가 천사네. 우리 아들은 밥벌이는 해요, 그냥. 아무튼 근데 딸이 어머니 29수 고비도 오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근데 네. 어머니 이 해만 넘겨요. 이 해만. 네. 그래서 선생님 저희 집이 장안동인데. 장안동 여기 근처네요. 네,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차 타고 와도. 그래서 우리 딸을 자기가 원래 방배동에 살다가 이사를 왔어요. 우리 애기 아빠가 저를 다 까먹는 바람에. 그래서 너무 멀어서 치킨집을 하니까 11시 넘어서 끝나요. 우리 애가 먼저 와도 그냥 1시간 코스예요. 방배동. 그래서 거기 방배동 살던 데다가 가게 앞에다가 또 방을 하나 얻어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방으로 나간 지가 한 일주일 됐나? 너무 멀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냈어. 보냈는데 이걸 가게를 팔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카페를 차려줘야 되는 건지. 말리세요. 말려. 근데 못 들은 척 하세요. 야,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 아니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러 간다고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또 잘 저기 한다 하면 오빠한테 있으라고 하면 있고 말은 들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해를 넘겨야 돼요. 올해. 네. 걔는 삼재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선생님? 9수 고비잖아요. 9수. 네. 올해는 뭘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냥 가만히 붙어 있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또 나이도 그 나이에 좋을 때인데 또 거기서 짱박해 있으려니까 짠하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 누구나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또 나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자식이라 그죠. 또 짠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 속썩이고 그러진 한 번도 안 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짠하기 때문에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도 또 해야 되는데 결혼도 할 생각도 안 하고. 결혼은 32세 가야 돼요 어머니. 아까 그랬잖아. 잘 갈 수 있겠어 선생님? 네. 24, 25세 원래 홍기가 따라들었었는데 마음의 상처가 커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뭔가 사람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히 밀어내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겁도 많고. 네. 근데 이게 32세 돼야 홍기가 또 따라들면서 살랑살랑 봄바람 불고 꽃바람 불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9수 많이 타는 사람도 처음 봤어 나는. 지금 못난이가 됐어 완전히. 아니 그저께까지는 안 그랬네.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 제가 혼자 있고 싶어 하나 싶어갖고 방도 하나 그냥 잘하셨어요. 월세 얻어갖고 내 보내고 가까이 있으니까 또 지는 오빠도 거기 살거든. 결혼했었고 그러고 살아서. 방배동이 중요해. 저는 잠원동이 고향이에요 어머니. 저도 잠원동에 오래 살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 한 얼마나 사셨어요? 그 한 20년 살았어요. 잠원동. 우리 아이들도 원천중학교, 원천초등학교. 몇 년 전에요? 이제 우리 아들딸 다. 거기 살다가 방배동 살다 오래 했는데 그럼 아시겠네. 그 방배동이 어머니 네. 골프 연습장 하나 있었잖아요. 아, 있어요. 예, 그 옆에 거기... 단독주택이 우리 집이었어요. 골프장이요? 방배동 저 방배동차서 뒤에. 저기서 방배동차서 뒤에 오래 살았어요. 동네 주민이네, 어머니. 살다가 또 잠원동 가서 살다가. 그 우리 애기 아빠가. 그 골프장이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거거든요. 거기 골프장 방배동 주서 뒤에. 골프 연습장. 어머나, 그 오래 했어요. 그거 짓고. 하다가 팔고, 근데 우린 그 옆에 그냥 당주대 2층에 살고, 좀 맨날 뉴커가 다니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갖고 거기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이제. 나도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때 그걸 팔면 안 됐어. 그렇죠. 그거 대단해요, 아주 지금요. 아, 그것은 내가 지금은 이거 안 하지, 나도. 이거는 이제 선생님 신이 와서 하는 거라. 아유, 매년 굿하면서 때 맞고 가지. 굿하면서. 농담이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할로만 하더라. 아, 근데 우리 애기 아빠 그냥 말을 안 듣고 그냥. 근데 선생님,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 한 며칠 전 얘기예요. 뭐 누가 이제 우리 장사를 하다 보니까 꿀똥도 하고 뭐 수석도 하고 돌 큰 것도 하고 이런 걸 막 해요.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고 땅을 이렇게 준다. 돈이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땅을 좀 이렇게 갖다가 일단은 우리가 알아서 팔든지 여러 사람 놓아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든지 하라고 해서 그걸 하면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 어머니 배보다 배꼽이 크대요. 배보다 배꼽이. 네. 그렇지 배보다 배꼽이 크긴 크지. 네. 내가 물건 준 거보다 그 땅값이 더 많으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몇 분지 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이상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괜히 먹고 얹혀요 어머니. 아 하면. 네.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저희 집 삼재라서 이렇게 안 되나요? 아버지가 올해는 뭔가 판을 벌리면 오히려 힘들어요 어머니. 그래서 나도 이제 겁나 죽겠네. 내 눈에 있는 것도 뺏어갈까 봐.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우리 애들 아빠가 뭘 한다고 해도 돈 내놓으면 안 되죠? 네. 꼬우쳐놔야 되죠? 특히. 네.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는 어머니 필히 더 훔치라고. 오죽하면 내가 그 말을 했겠어요. 아직 훔쳐갖고 지금 일을 하니까 그래도 여기 싼 데라도 살지. 그러니까. 어쨌든 어머니 따님은 올해가 지나야 뭔가 시작을 해도 괜찮고요. 아버지는 올해 뭔가를 하면 안 돼요.